네,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
널 사랑하리라.
세포가 팍팍 살아나요. 그렇죠? 여러분, 웃음이라는 게 얼마나 얼마나 좋은 보약인지 아시죠? 여러분들도 이 마음먹은 거에 따라서 빨리 회복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 다 힘을 합해서 이 병을 이겨내도록 우리 다 같이 화이팅 합시다. 화이팅! 이 암이라는 다소 생소하지만 좀 무서운 병과 함께 싸워나가고 있는 암 환우 여러분, 여러분들 힘내시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 그리고 저 역시 여러분들을 위해서 언제든지 뛰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 조금 좀 알아주시고 끝까지 싸워서 암을 치유했다는 것이 한편의 기억으로 남을 수 있게 여러분들 건강을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. 건강하세요. 어떤 그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 절망의 순간이 오더라도
항상 믿고 그 나에게는 100%라는 희망과 믿음이 있다. 그리고 웃고 지려 하면은 그 다음날 수치가 확 좋아지고 뭐 이런 걸 제가 겪었거든요. 우리 상우랑 같이. 그래서 모든 환자분들 힘들더라도 항상 밝게 웃고 긍정적으로 믿음과 함께 의지를 굽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많은 분들께서 또 자선의 마음으로 또 봉사의 마음으로 함께 해주셔서 작지 않은 행사이지만 아주 즐겁고 신나게 마칠 수 있었고요. 이런 행사를 통해서 또 즐거워하시는 환자분들 보면서 우리의 모임들이 우리의 만남들이 지속될수록 우리 환자분들에 대한 우리의 그 치료에 대한 의지는 더 높아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. 그래서 이런 행사들이 앞으로도 다른 병원을 통해서도 계속 더 이어지기를 희망합니다.